안녕하세요. 저는 주민 VJ5 김은서입니다. 저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의 상태와 문장의 형식을 말씀드린 다음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장의 성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의 성분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활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상사가 있습니다. 주어에는 명사와 대명사가 들어가고 서술어에는 동사가 들어가며 목적어에는 명사와 대명사가 들어가고 보어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여기 속하지 않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상사는 수식어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문장의 형식입니다.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관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2형식과 3, 4, 5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목적어의 유무입니다.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어서 자동사를 쓰고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타동사를 씁니다. 다음은 2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I am happy와 happy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I는 주어, M은 동사, happy는 주격보어입니다. 이 문장은 2형식입니다. happy는 행복함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고 happily는 행복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행복하다가 잘 어울림으로 happy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아래 문장도 해보겠습니다. 아래 문장에서도 she가 주어, look은 동사, happy가 주격보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또한 2형식입니다. happy는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이고 happy는 행복하게라는 뜻을 가진 부사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행복하게 보인다가 잘 어울리므로 부사를 사용해야 맞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형용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형식은 부사가 어울리지만 부사를 사용할 수 없고 형용사와 동사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3형식입니다.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 love you. I eat pizza. I는 주어, love는 동사, you는 목적어. 아이는 주어, 이슨 동사, 피자는 목적어로 이 두 문장은 3형식입니다. 다음은 4형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관전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I gave you flowers 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I는 주어, gave는 동사, you는 관전 목적어, flowers는 직접 목적어. 이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꿔보면 아래의 문장처럼 나옵니다. I gave flowers to you로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to you는 수식어이므로 이 문장은 3형식입니다. 'you' 앞에 to라는 전치사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to 자리에는 for와 of라는 전치사가 들어올 수 있는데 for는 make, buy, get, find, cook 이 동사들이 왔을 때 전치사로 사용이 가능하고 of는 ask라는 동사가 왔을 때 전치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는 주어, 메이크는 동사, 유는 목적어, 워킹은 목적격 부어입니다. 그러므로 킹은 유를 수식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오형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래 문장은 I gave you flowers라고 되어 있는데 flowers는 유를 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장은 오형식이 아닌 사형식입니다. 다음은 사역동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역동사는 내가 남에게 시키는 동사로 의미는 무엇을 시키다입니다. 사형식에는 사역동사에는 make, let, have가 있는데 make, let, have는 능동태로는 원형 부정사로 쓰이고 수동태로는 과거 분사가 쓰입니다. 다음은 준사역동사입니다. 준사역동사에는 help와 get이 있습니다. help는 능동태로 원형 부정사로 쓰이고 수동태로는 과거부자로 쓰입니다. get은 능동태로는 투부정사만 쓰이고 수동태로는 과거분사만 쓰입니다. 다음은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see, watch, smell, taste, listen to, hear, feel이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능동태로는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로 쓰이고 수동태로는 과거분사로 쓰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